우한 형제들은 한국의 1등 배달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매달 1천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배달의 민족을 통해 3천만 건이 넘는 주문을 해주고 계세요. 우한 형제들이 배달 서비스만 제공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한국의 배달 인프라, 나아가서 식문화를 통해서 바뀌어가는 삶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기술 투자를 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시작하고 이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시각장애를 가진 사용자로부터 불만 섞인 얘기가 올라왔어요. 사용하고 싶어도 앱으로 주문을 할 수가 없다고. 그걸 보고서 내부적으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1등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1등다운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때부터 접근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 것 같아요. 눈이 불편하거나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폰트를 크게 하거나 이미지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흑백으로 봐도 구분이 될 수 있게 명도차를 4번 체크했어요. 대체 텍스트를 만들 때도 레이블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맥락에 맞게 계속 다듬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고객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듣고 고쳐나가는 것을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구글 플레이와 진행한 앱 접근성 워크샵 역시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개선형 가이드 라인을 활용해서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개선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접근성 개선 위한 노력은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용자를 아우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1등 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데밀라이더스 버튼, 디마트 버튼. 접근성을 개선한 버전을 다시 출시했을 때 이전에 불만 리뷰를 쓰셨던 분이 다시 리뷰를 써주셨어요. 참 쓰기 편해졌다고, 고맙다고. 그때 팀원 모두가 진짜 짜릿한 감동을 느꼈죠. 저희 회사의 비전이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인데 그 앞에 누구나를 더해서 누구나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로 한 단계 확장시켰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만드는 사람이 수고로우면 쓰는 사람이 편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저희의 작은 수고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그 수고를 멈추지 않겠습니다.